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야이샤입니다. 자, 오늘 군수공장 38 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공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메달이 560개네요. 오늘 군수공장 배치는 본부가 맵 중앙에서 약간 좌측 쪽에 자리 잡고 있는 네, 이 배치가 오랜만에 나왔고요. 생성기 없고요. 본부 HP는 14만에 404,600, 54만 4,600. 요거 에너지 많고 포격 레벨 높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성기가 없는 경우는 포격으로도 충분히 정리가 가능한 거 네, 이제는 다들 아시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포격으로 정리를 하려면 54만이니까 한 턴에 11만 정도 뺀다고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그래도 한 150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려면은 대부분의 유저들이 파우더를 해야겠죠? 근데 파우더 없이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지뢰 제거하고 요거는 헤비 주카나 아니면 올 주카와 크리터 어그로를 활용해서 1턴 공략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요거 1턴 공략은 이따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레벨 낮을 때는 최대한 쉽게 가야죠. 최대한 쉽게 갈 건데 일단 여기 있는 런처 두 개, 요거 두 개는 확실하게 제거를 합니다. 요거 두 개는 주카가 어디서 공격을 하던 닿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충격탄 발사기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면 닿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제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에너지가 나는 좀 여유가 있다, 좀 더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면 요것도 제거하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레벨이 너무 낮을 때는 이것저것 다 제거하다 보면은 턴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1턴에서 여기 있는 런처 두 개를 해킹하고 그 다음 추가로 여기 있는 충격포 하나까지 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개를 해킹할 건데 여기 충격탄 발사기가 있어서 이게 해킹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연타 해킹 같은 경우는 충격탄 발사기가 인식 상태가 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로켓 발사기 하나만 먼저 해킹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충격포랑 여기 있는 런처 두 개를 연타 해킹할 건데 얘네 공격 때문에 아마 연타 해킹이 안 될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리터가 있으면 크리터로 어그로를 끌면 되고 크리터가 없을 때는 이쪽에 쇼크 한 방 던져주면 됩니다. 쇼크 한 방 던져주면은 충격탄 발사기가 공격을 못하니까 연타 해킹이 가능하겠죠? 네, 설명이 길어지는데 바로 플레이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 런처 하나에 포탄을 한 방 던집니다. 아, 요거 처음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에 연타, 2연타 해킹하고 가리기가 가능하다면 런처 두 개를 먼저 해킹하고 가린 다음에 충격포 하나만 해킹하면은 굳이 충격탄 발사기 쪽에 쇼크를 던질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연타 해킹하고 가리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자, 그리고 연막 사용해서 내려준 다음에 해킹을 누르고 멀리 있는 얘를 찍어줍니다. 충격 지뢰가 살짝 애매한데? 요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됐죠? 충격 지뢰 밟을라나? 하나 해킹 했고요. 지금 충격탄 발사기가 인식 상태가 됐죠. 여기서 충격포를 찍어줘요. 충격지를 안 밟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자리 기가 막히게 잡았고요. 자, 연타 해킹 해야 되는데 충격포 쪽에 여기 쇼크 한방 해주고 이 상태에서 연타로 딱 두 개를 해주면은 깔끔하죠. 네, 요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충격탄 발사기 공격 때문에 에버데이가 연타 해킹을 못합니다. 네, 요거는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에너지가 조금 남았는데 이거는 뭘 할 거냐면 여기 있는 지뢰를 조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 충격탄 발사기 주변에서 충격탄 발사기 있는 자리 이쪽에서 딜을 할 거기 때문에 이쪽에 지뢰 제거하고 1턴은 그냥 요대로 끝내도 되는데 저는 지금 무한 예비군이 있어서 주카를 조금 투입해서 아래쪽을 조금만 밀게요. 지금 제가 워낙 좀 낮은 레벨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끝내려고 하니 좀 뭔가 살짝 불안한 감이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 좀 병력 죽더라도 그런 거 감안하고 어느 정도 위험 요소들은 조금 제거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뢰 제거 이런 것 좀 해주고 네, 요 정도까지만 하고 퇴각할게요. 네, 요 정도까지만 할게요. 하나만 더 먹을 걸 그랬나? 자, 1턴은 요렇게 마무리. 2턴에서는 주카 침투를 활용해서 여기 충격포가 있던 자리 쪽으로 주카가 이동해서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을 쇼크를 친 상태에서 좀 제거를 해야 됩니다. 요거를 단순히 밀고 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이유가 여기 레이저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요.
아무래도 레이저가 사거리도 길고 주카한테 상당히 강력한 방어타워다 보니까 요걸 밀고 가려면 앞쪽에 있는 대포부터 해서 여기 일반 건물도 다 밀어야 되는데 이렇게 밀고 가다 보면은 여기에 쇽을 쳐놔도 그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줄어듭니다. 그리고 쇽 같은 경우는 에너지 증가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쇽을 치면서 단순히 밀고 가는 것보다 연막을 조금 활용해서 침투한 후에 방어타워를 밀어버리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런처 사거리 살짝 고려해서 자리 딱 잡고 일단 쇽은 여기 1쇽, 2쇽, 둠캐논까지 해서 3쇽 정도 여기까지도 하면 좋겠는데 4쇽은 왠지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쇽으로 이쪽을 정리하는데 여기 충격탄 발사기 쪽에 지뢰 두 개 붙어 있는 거 요거 일단은 제거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 충격탄 발사기도 살짝 긁어놓으면 좋으니까 요렇게 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동은 어디가 더 짧으려나? 요렇게 가는 게 더 낫겠네요. 연막 두 개 활용해서 다다다다다다다 내려주고 연막 하나 더 그리고 여기로 이동. 어우 인식됐어. 자, 인식이 돼버렸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멀리 있는 여기 충격탄 발사기부터 잡을게요. 저는 자 1쇽 2쇽 3쇽 아 조금 늦었다. 괜찮아요. 자, 충격탄 발사기 두 개 잡고 레이저를 때려야 돼. 레이저를 때렸어야지. 레이저를 조금 더 긁어놓고 갔어야 되는데 아 이거 좀 잘못했네요. 자, 그래도 2턴에서 충격탄 발사기를 어느 정도 제거를 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 더 침투해서 방어타워 좀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딜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은 4, 5턴 두 번은 해야 될 것 같네요. 아직 주카 레벨이 낮아서 딜이 좀 많이 약해요. 3턴에서는 한 번 더 침투를 해서 여기 있는 방어타워를 조금 더 밀게요. 요거 바로 그냥 쇽 치면서 딜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카 딜이 지금 좀 약한 상태라서 혹시라도 잘못 실수를 하면은 여기 레이저나 이런 거 때문에 맞아서 그냥 폭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여기 있는 방어타워들을 좀 더 밀고 그 다음 4, 5턴의 딜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군수공장이 레벨 높으신 분들한테는 좀 쉬울 수 있는데 레벨이 낮은 분들이 하기에는 살짝 부담스러운 게 조금 있어요. 방어타워들이 아무래도 주카로 플레이하기가 조금 위험한 애들이 많아서 살짝 불안한 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안전하게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자, 한 번 더 침투를 합니다. 이번에 레이저 확실히 잡아야 되고 기관포를 좀 잡으면 좋거든요. 자, 여기 지뢰 일단 요거 조금 날려주고 지뢰 하나만 더 날려주고 연막 두 개 던져서 내려주고 어우 대포들 살짝 인식됐는데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로 이번에는 이동을 할게요. 이번에도 3쇽은 던져야 될 것 같네요. 자리 아 부리기가 주카랑 좀 잘 묻어 있어야 좋은데 하나 둘 세 개 아 저기 둠캐논 하나가 살짝 맞아서 레이저 일단 제거됐고요. 자 쇽 한 방 더 살짝 해주고 아 생각보다 너무 못 밀긴 했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레이저를 잡았다는 게 조금은 고무적이긴 한데 아 이러면은 어차피 3쇽 딜이네. 그냥 바로 딜할 걸 그랬나? 자 이제 4, 5턴에서 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남은 HP가 496,290 50만 정도 되는데 아 한 턴에 25만 정도 딜이 나오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쇽은 여기 기관포랑 둠캐논 아 이쪽까지 하면은 아 조금 애매하구나. 쇽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 쇽으로 줄이면 좋겠는데 3턴이 뭔가 조금 아쉬웠네요. 네 그러면 일단은 3쇽으로 안전하게 묶으면서 아까 충격탄 발사기 있던 이쪽 자리에서 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얘한테 좀 맞을텐데 아니다 요렇게 묶으면 되겠네요. 이쪽 기관포 3개랑 이쪽을 묶고 이쪽까지 네 요렇게 묶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묶을 거냐면 요렇게 1쇽 그 다음에 요렇게 2쇽 약간은 정밀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요렇게 3쇽
이렇게 해서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마무리가 과연 2턴 활용해서 했을 때 되면 좋겠는데 아 맞다 이거 이렇게 내릴 필요가 없구나. 성광 활용해서 지금 레이저 없어졌기 때문에 편하게 내릴 수 있었는데 아 왜 이렇게 내렸지? 자 아우 연막 시간 짧아요. 자 쇼크를 잘 쳐야 됩니다. 자 본부 찍어주고 아 늦었다 아 늦었다 늦었다 아우 쇼크 급하게 쳐버렸네. 아이고 너무 급했다. 어 그래도 딜은 꽤 세게 박히네요.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다행히 딜이 제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박혔어요. 어우 야 연막 시간이 짧으니까 평소 연막 13초죠 13초에 길들여져 있어가지고 어 이게 시간이 너무 그냥 훅 가니까 어 좀 당황했네요. 이제 마지막 턴인데 현재 남은 HP는 11만 8638 대략 한 40만 정도 딜이 들어갔네요. 어 딜이 굉장히 세네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3턴에서 방어타워 제거하는 것도 괜찮았는데 일단 침투가 조금 더 편해졌으니까 그건 괜찮았는데 어차피 3쇼 딜이면은 굳이 레이저랑 기관포 더 안 잡고 그냥 바로 딜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았을 경우는 2턴에서 충격탄 발사기 레이저를 다 잡는 게 가장 좋았겠죠? 자 요거 바로 마무리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처럼 2연막으로 굳이 내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섬광 하나 찍어주고 주카를 이쁘게 모아서 네, 모아서 그냥 올라갔으면 되는데 2연막으로 왜 내렸지? 그리고 여기로 이쁘게 잘 올라가죠. 자 이번에는 확실하게 쇼크를 한번 잘 쳐보겠습니다. 처음 생각한 대로 어디 살짝 삐져나갈 것 같은데. 자 1쇼크 2쇼크 아이 좀 잘못 쳤네. 쇼크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갔네요. 둠캐논 하나가 안 묶였어요. 네, 그래도 마무리.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군수공장은 38 경험치 레벨 계정에서 5턴 모두 활용해서 공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저는 좀 낮은 레벨 계정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저보다 레벨이 조금이라도 높으시다면 뭐 레벨만 높은 게 아니라 스펙이 조금이라도 높으시다면 아마 저보다는 조금 더 쉽게 정리가 가능했으리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도 요거 이어서 1턴클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실패를 했던 50 경험치 레벨 계정으로 오늘은 꼭 한번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은 여기 있는 지뢰들을 로켓포 한 방으로 정리를 하고 여기 충격탄 발사기랑 기관포 사이 쪽에서 자리 잡고 딜을 할 건데 크리터 딜을 할 거예요. 이거 헤비 주카로 가기는 조금은 딜이 안 나올 것 같고 저는 지금은 이건 크리터를 이쪽에 하나 던져서 런처랑 둠캐논 공격을 살짝 어그로 끌면서 쇼크는 여기 아래쪽에 1쇼크, 2쇼크, 한 3쇼크 정도? 아니면 그냥 2쇼크에 크리터를 한 2개 정도 던지는 걸로 해서 상황을 좀 보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꼭 성공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지뢰 제거가 잘 돼야 돼요. 이거 로켓포 한 방으로 충분히 정리 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아 강화지뢰가 강화지뢰가 하나 안 터졌네요. 이러면 또 에너지가 또 아슬아슬한데. 자 2연막으로 잘 내려주고 자 크리터 딜입니다. 크리터 딜 방어타워 하나 정도는 주카가 충분히 건너뛰거든요. 크리터 던져놓고 자 쇼크 자 그리고 크리터 하나 더 자 크리터 또 던져주면서 크리터 3개 던졌어요. 자 주카 딜 들어가죠. 한 방 더 오케이 크리터를 3번 정도 던졌습니다. 쇼크는 그냥 가까운 쪽에 있는 쇼크런처 레이저 충격탄 발사기 기관포 화방 이쪽에 2쇼크만 던지고 위쪽에 그냥 크리터 어그로 끌면서 런처랑 둠캐논 이런 거 맞아주면서 네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크리터를 활용하면은 1턴 크리 가능합니다. 네 헤비 주카로 해도 괜찮았고요.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가시기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